때문에 네. 그만큼 공격 횟수를 가져가질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박스아웃 그리고 리바운드에 중점을 둬야겠죠. 네. 창원알제의 공격, 길러너터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공 잡고 있는 길러너터 동료 선수들을 부릅니다. 아무 태종의 수비 때문에 이 샤크 선수에게 주질 못했어요. 달려갑니다. 반칙을 얻어냅니다. 제트 두 개. 지금은 정성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파울 유도를 잘 해냈죠. 예. 오늘 이 샤크 선수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문태종 선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네요. 네. 아무래도 문태종 선수가 수비할 때 많은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문태종 선수가 공격에서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제트 1구 성공했습니다. 정성우. 화이팅! 정성우 선수 자유투가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그렇네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고 있는 정성우 선수입니다. 고영우련의 공격, 조 잭슨. 안쪽으로 김동욱 주는 척하면서 외곽으로 뺍니다. 김동욱 스크린 걸어줬고요. 조 잭슨, 김종규 앞에서 반패스 연결. 왼쪽 코너, 슛이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제스퍼 존슨, 골밑 풀반. 아, 도움 수비를 잘해주는 샤크 선수죠. 김정규가 골밑에 김영환 외곽으로 길러너터 팝니다. 던졌습니다. 득점인 정만 책 길러너터. 길러너터 선수 잘해주네요. 지금 제스퍼 존스 선수가 뒤에서 스틸을 할 거 알고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볼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데요, 얼굴이. 파울 얻어냈습니다만 집중력 있게 올라갔었던 길러너터 네. 오늘 경기 벌써 22득점을 했습니다. 네,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적당한 타임에 공만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죠. 득점을 할 수 네.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죠. 네, 동료 선수들이 이 길러너터 선수가 분위기를 타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타바스 조 잭슨 좌중간 외곽으로 길게 뺍니다. 김동욱 이승현에게 이승현 조 잭슨에게 내줍니다. 앞에 김종규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이죠. 미스매치 상황 올려놓습니다. 네. 파울 샤크의 반칙. 네, 지금은 김동욱 선수가 정성욱 선수의 미스매치를 알고 포스트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게 네. 파울을 유도할 수 있었던 뭐 좋은 공격이 됐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김동욱이었습니다. 오늘 김동욱 선수는 자유투 다섯 개를 성공을 했고요. 하나 실패가 있습니다. 일구 성공합니다. 지금 고양어리원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 올리고 있는 선수가 한 선수도 없고요. 김동욱 선수가 가장 많은 이제 10득점째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두 자릿수 득점 선수가 있죠. 이제 생겼죠. 네. 네. 샤크. 반패스 연결. 김종규 먼 거리에서 돌파하다 멈췄습니다. 김영환. 김정우 스크린 걸어주고 김영환이 다가가서 반패스 연결.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러너터 네, 그냥 쏴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쐈죠 지금. 득점을 노려봤었던 길러너터 이승현 돌아섭니다. 스피드 모브 이후에 득점까지 김정규를 자치는 이승현이었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오늘 외곽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네. 돌파를 지금 잘해줬죠. 예. 뒤쪽 환불 상황. 아, 지금은 라인 바깥쪽에서 점프를 했고요. 공격권은 고양 오리온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승현 선수죠.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득점 올렸습니다. 조 잭슨, 타베스 제스퍼 존슨, 좌중간, 페인트전 다가왔습니다. 패스 약간 길었고요. 김동욱, 좌중간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문태종의 석점은 림을 외면합니다. 김용환. 네, 지금은 길레노터 선수를 골밑에서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 잭슨, 피스를 흘렸습니다. 반칙. 고양오리온 세 번째 팀 반칙입니다.
오리온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모습인데 아, 좀 더 힘을 내면서 선수들이 좀 합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샤크 아. 패스 선택! 아, 걸렸어요. 아, 김정규 선수가 이런 걸 네. 잡아줘야 되는데요. 낮은 패스! 이승현이 아, 득점 올립니다. 네, 득점은 이승현 선수가 해줬지만 지금 경기를 풀어주는 거는 김동욱 선수가 그렇죠. 지금 잘 풀어주고 예. 있거든요. 김영환 먼 거리에서 점프슛 김정규 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고양 오리온 12점 뒤지고 있습니다. 3쿼터 이제 3분이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조잭스나 추가 득점 결국 창원을 대서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규 선수가 잡아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급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3쿼터 들어서는 고영오리온이 석점 더 많은 점수를 올리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김동욱 선수가 지금도 좋은 패스를 보내줬어요. 네,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정성 선수가 작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줬고 그 상황에서 연결을 잘해주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조잭스나 추가 득점까지 네, 오늘도 조잭슨 선수가 길게 들어가게 되면 김정규 네. 선수가 헬프 수비를 굉장히 오늘 잘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알고 조잭슨 선수가 중간에 수석을 해서 득점을 잘해줬습니다. 예. 자신있게 동작했잖아. 왜 부담이었대. 너 여기 사람이 있고 볼 줬으면 너가 여기 있잖아. 너 일로 왔어.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봐줘. 이거 누구라도 움직이든지 어떻게 뺏고 해줘야지. 여기 사람이 돌아가는데 전혀 넌 땅 짓을 하고 있잖아. 기다리는 한테 나와서 부르자고 나와서 괜찮아 뭐가 부담이래 자신있게 괜찮아 어? 합실하게 합실하게 빠지고 지금 들어가서 트롤 야야야 트롤 있으니까 누구야 포스 자리 되게 포스 먹 자 지금 들어가서 트롤 숄더래 숄더 김정 감독 숄더라는 작전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종규 선수에게 일단 다독여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괜찮아를 한 10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김종규 선수 뭐 잘하고 있다.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김정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성호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샤크 높게 트로이게 러너터 샤크에게 멈췄어요. 손질 아, 파울입니다. 네. 네, 길레노토 선수가 더블팀 들어올 걸 예상하고 네. 밖으로 잘 빼줬네요. 이제 다음 반칙부터는 팀 반칙에 접어듭니다. 모든 수비자 반칙에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높게 정성우에게 김영환이 걸어주고 정성우가 좌중간에 위치합니다. 이현민이 투입되어 있는 고양 오리온 정면에서 김종규 다시 정성우에게 샤클락 4초 네 움직여줘야죠. 아 오펜스 파울입니다. 오펜스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들이고요. 볼까요? 아 손으로 밀었던 얘기군요. 네 좀 세게 넘어지긴 했네요. 네. 이 정도까지 넘어질 필요는 없었는데 네. 네. 지금 이승현 선수와 길레노토 선수가 그렇게 안 세지 않았냐 이승현 선수는 엄청 강했다 이런 얘기를 좀 네. 나는 이승현 모습이었습니다. 선수가 프로에 적응을 했네요. 그렇군요. 이현민입니다. 제스퍼 존슨 우중간 문태종 빠져나왔어요. 던집니다. 석점 림을 외면합니다. 아, 김종규를 맞춰서 나보라는 이승현 후배가 선배한테 이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손잡고 들어와서 다리를 맞추는 플레이 하네요. 예. 이승현 선수도 네. 강했다는 얘기인데요. 석점 시도 불발이 됐습니다. 흘러나온 공 이현민이 가볍게 도전. 점수는 이제 8점 차입니다. 네, 1, 2쿼터만 해도 LG에서 제공권을 확실히 잡았었는데 아, 네. 또 스틸이네요. 아, 가로차기입니다. 제스퍼 존슨, 제스퍼 존슨 라이언 득점. 이제는 6점의 점수 차.
아, LG에서는 볼 처리를 좀 그 노련한 가드가 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정성호 선수에 이어서 교체에서 한상혁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어린 네. 선수들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규 어렵게 잡아요. 득점이 정말 제 김정규. 지금은 김정규 선수가 잘 잡아줬죠. 그렇죠. 네. 사실 이런 패스를 그 잘 잡아줘야 주는 선수도 편하게 주는데 그렇죠. 김정규 선수가 한 번에 좀 못 잡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골 밑에서 편안하게 공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문태정 선수가 살려나면서 속공으로 이어나갔었던 고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아,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원을제 김정규 점수차 8점차 이현민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한상혁의 파울. 네, 지금 이현민 선수랑 김동욱 선수가 상대의 그런 약점을 굉장히 그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네요. 네. 미치매치 상황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오리온입니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제스퍼 존슨 선수 교체해주고 이현민 선수를 또 다시 빼주네요. 그러면 조잭슨 장재석을 투입합니다. 창원LG 양우섭이 나와 있습니다. 조잭슨 공 흘러나갑니다. 공격권 고영오리온 샤클락은 11초. 조잭슨 조잭슨 올라갑니다. 최고 시간으로 득점 올립니다. 아, 김종규 선수를 앞에 두고 굉장히 그 좋은 체공력으로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김종규 선수는 떴다 내려갔는데 남아 있었어요. 킬러너터 움직여줘야죠. 찼습니다. 네. 도움 수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킬러너터가 공을 안고 들어갑니다. 뺏깁니다. 조잭슨 스탑 이후에 네, 반대쪽으로 반칙입니다. 양우섭의 반칙. 네, LG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공격이 길레너토 선수가 잡게 되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아, 조금 전에 김종규 선수가 앞쪽에 있는데 아, 조잭슨 선수가 더 올라가네요. 한참을 떠 있었어요. 네. 장재석이 잡습니다. 김동욱 오른쪽 코너에서 이승현 던집니다. 돌아나왔습니다. 양호섭이 잡아냅니다. 창원LG의 공격. 네, LG에서는 급한 공격보다는 정비를 하면서 찬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양호섭이 외곽으로 샤크가 던집니다. 반칙! 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3샷 파울을 얻어내네요. 아, 문태정 선수가 흥분했어요. 네, 샤크 선수랑 문태정 선수와 잠시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볼까요? 팔이 단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손이 단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 샤크 선수는 손을 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곧바로 김영환 선수가 와서 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문태정 선수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되게 힘든 모습인데요. 네. 네. 1구 성공 샤크입니다. 사실 창원LG가 올 시즌에 교체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길러너터 선수도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김종규 선수 때문에 언더사이즈 빅맨을 데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포워드 포지션에 선수 샤크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샤크 선수랑 문태종 선수가 좀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샤크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 LG의 공격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다 볼 수도 있겠죠. 아, 양우석이 번쩍 뛰어봤습니다만 문태종이 잡아낼 거예요. 조잭슨 빠르게 갑니다. 조잭슨 베이스라인에서 짧게 빼줍니다. 장재석 반대쪽으로 벌립니다. 김동우 우중견 이승현 오른쪽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동영리반도 잡아내는 창원LG 샤크 양우섭에게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빨리 나가야죠.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우중견으로 이승현
탑에서 조잭슨이 던집니다. 아, 놓칩니다. 조잭슨은 석점포. 이제 6점의 점수차. 샤클 높게 길러노터에게 베이스라인 쪽 두 명의 수비가 따라붙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걸려요. 살려냅니다. 이수연에게. 이수연이 패스로 조잭슨 가로채기 시도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샤크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네요. 아, 지금 LG에서는 길레노토 선수에게 볼 투입 후에 움직임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을 좀 더 좀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길레노토 선수의 그런 부분에 이 김영환 선수가 빠르게 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길레노토 선수가 교체되지만 길레노토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예. 조잭슨, 양호섭이 거리를 두고 수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스크린 걸어주고 안쪽 들어갑니다. 장재석에게 내줍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득점 실패 다시 잡아냅니다. 이승현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 정확합니다. 점수는 이제 석점차. 고양오리온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을 제 위기. 이지훈, 김영환, 아 다시 트래블링. 드리블 이후에 이승현은 추격의 석점포. 엘지는 턴오버를 확실히 줄여야 됩니다. 벌써 지금 16개째인데. 아, 그럼요. 네. 오히려 고양오리온보다 지금 턴오버를 10개를 더했습니다. 3쿼터에도 7개나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창원을 지고요. 왼쪽 헐리어 코너에서 파고듭니다. 조잭슨 날아갑니다. 아, 네. 밀어붙이는 조잭슨의 2점. 이제 점수는 1점 차입니다.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2분 11초. 파울 선언됩니다. 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투샷이 주어지겠죠. 예. 49-48. 단 한 점의 차이만이 나고 있는 두 팀의 게임입니다. 아, 김진 감독이 10점 이상의 이 점차에서 지금 턴오버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점차가 한 점차까지 지금 좁혀졌습니다. 네, 오리온에서 그 공격력이 살아날 때 흐름을 좀 더 끌어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런 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자트 1구 실패. 길레노토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던지는 김종규. 두 번째 자이토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선수 교체. 김종규 선수를 빼주고 길레노토를 다시 투입합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자신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3쿼터를 사실 그 역전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현 빠져나와서 던집니다. 적중합니다. 동점 50-50. 네, 확실히 지금 자신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죠. 예. 이제 기세를 완전히 탄 고양오리온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샤크마키식 뒤쪽 김용원에게. 네, LG에서는 국내 선수들의 득점도 좀 필요한데요. 네. 정성우 짧게 연결합니다. 조잭슨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정성우. 트래블링이에요. 또 하나의 턴오버입니다. 아,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트래블링을 본 것 같아요. 이승현의 득점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17번째 턴오버가 나오고 마는 창원을 집니다. 4번에서 이승현, 조잭슨.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샤클락 3초,
2초 장재석 가볍게 도전. 조잭슨과 장재석이 결국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조잭슨 선수가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52-50의 스코어. 이제는 고향 오리온이 앞서고 있습니다. 돌아선 길러너터 짧았어요. 리바운드 어디로? 조잭슨이 쳐냈습니다. 이 공이 오리온으로 조잭슨 가볍게 도전을 축하합니다. 54-50. 한때는 13점의 리드.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넉 점을 뒤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40여 초. 속도 높입니다. 샤크마키식 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다시 빠져나옵니다. 네. 글래너터에게 높게 걸렸어요. 속여놓고 라인 밟고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장재석이 잡습니다. 네, 원샷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샤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2초 정도의 차이입니다. 조잭슨 시간 이제 6초로 떨어졌습니다. 조잭슨이 다가가서 뱅크샷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네, 김용환 충분하죠. 이지훈에게 이지훈 반칙 절투 투샷. 아, 김동욱 선수가 아쉬워하네요. 예. 자, 아쉬운 거는 역전을 만들어낸 노미는 선수를 위해 경쟁하겠습니다. 이지훈이 샷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넉 점을 뒤지고 있는 창원 LG 3쿼터 마지막입니다. 0점 1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승현 선수 지친 표정으로 벤치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고요. 고생했다는 얘기겠죠. 네. 1구 성공합니다. 이지훈. 원샷. 54-51. 점수는 석점차. 과연 두 점차로 좁힌 채 끝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왔습니다. 3쿼터 종료. 고향 오리온이 54-51.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